이게 아마 후엘 인젝션일 거예요. 철근에다 없을 거예요, 그차가. 이게 왜 다르냐면요. 후엘 인젝션 차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. 이놈은 안 눌러요. 엑셀레이터 처음에 안 누르고 그냥 걸어야 돼요. 기름이 아주 항상 적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. 캐브레드가 없으니까. 그게 필요해요. 그리고 엔진 오일도 자주 안 갈아줘야 돼요. 딜러에서 살 때는 뭐 한 7,000마일 한 번씩 갈아주라 그러는데 정비공장이 갖고 하니까 다른 차하고 똑같이 갈면 저절하고 그랬더라고요.